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김성은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랭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퀘스천 앤서링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랭체인을 통해 언어 모델과 데이터를 연결해서 퀘스천 앤서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코랩 환경에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로는 코랩 환경을 준비하면 됩니다. 아래의 준비 사항들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습에 필요한 간단한 배경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은 자연어 입력값을 기반으로 통계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출력값을 출력하도록 학습된 모델입니다. 활용 분야로는 기계 번역, 자연어 생성 등의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더욱 무거워진 언어 모델을 LLM,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합니다. 너무 무거워진 LLM을 경량화하며 Small LLM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ChatGPT를 만든 OpenAI에서 제공하는 API나 허깅 페이스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추후에 실습을 통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OpenAI에서는 다양한 모델의 API를 제공하며 사용하는 양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허깅 페이스는 배포된 기계 학습 모델과 데이터셋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사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모델과 데이터셋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LLM을 제공하여 로컬에서 모델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랭체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랭체인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생성을 단순화하도록 설계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랭체인은 이름을 통해 알수 있듯이 언어 모델과 다른 여러 요소들을 연결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랭체인에서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는데 간단히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체인과 에이전트입니다. 우선 에이전트는 입력값에 따라 주어진 LLM을 활용해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인은 체인과 체인, 데이터와 LLM 등 랭체인의 다양한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랭체인의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Git 레포지토리 링크입니다. 다음은 Question Answering, QA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분야인 NLP의 한 태스크입니다. QA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언어 모델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성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랭체인을 통해 모델과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데이터 기반 QA 시스템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ChatGPT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환각 문제였습니다. 생성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모델이 생성하여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언어 모델에게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여 데이터에 기반해 답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오늘 실습에서 사용할 모델과 데이터 실습 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실습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OpenAI와 허깅 페이스 API를 사용하기 위한 키가 필요합니다.
키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AI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에 여기 API 키에 들어갑니다. 키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 여기에 키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키를 생성하면 이렇게 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복사했다가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 API 토큰은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을 한 뒤에 세팅에 들어가서 어세스 토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뉴 토큰을 통해 토큰을 발급받은 뒤에 토큰 키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 토큰 키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타이타닉 데이터와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정보라는 데이터입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판다스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모델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잘 생성하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랭체인의 크리에이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를 사용할 건데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통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객체와 LLM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 LLM입니다. 어떤 LLM 모델을 사용할지 지정해 주는 것인데 먼저 저희는 오픈 AI의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픈 AI의 API 키를 등록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temperature라는 파라미터는 모델이 정답을 생성할 때 얼마나 다양한 문장을 생성할 것인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일관된 문장을 생성하고 이 temperature 값이 클수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 파라미터를 통해 OpenAI의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DF를 통해 앞에서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모델이 어떤 과정을 통해 답변을 생성하는지 그 과정을 출력해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agent.run을 실행을 통해서 이 안에 질문을 넣어주고 이걸 실행하면은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이 OpenAI 모델이 안에서 df.shape라는 것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다스 코드를 생성하고 이걸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891개의 행과 12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영어로 지금 답변을 했는데 한국어로 답변을 하도록 질문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탑승객이 총몇 명인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러가 발생했는데 핸들 파싱 에러를 추르라고 하라고 합니다. 생성한 텍스트가 파싱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파싱 에러를 추르라고 다시 설정을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됐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랜 함수를 써서 탑승객이 총몇 명인지 알아내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 DF의 실행 결과를 통해 탑승객이 총 891이라고 답변을 잘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데이터에 여자가 총몇 명인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DF의 성별과 관련된 컬럼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남자 577명, 여자 314명이라는 것을 출력 결과를 통해 알수 있고, 여기서 여자가 314이라는 것을 잘 알아내서 314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이 verbose true라는 옵션을 줘서 이 추론 과정을 저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승객의 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컬럼이 탑승객의 요금에 대한 컬럼인데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컬럼을 선택해서 이 평균을 출력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실행 결과를 통해 승객 요금 평균이 32라는 것을 잘 추론해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탑승객의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에이지라는 나이에 관련한 컬럼을 선택해서 맥스 함수를 생성해내서 80이라고 답변을 냈습니다. 이렇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CSV 안에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 OpenAI 모델이 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정보를 사용해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정보 데이터는 이렇게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는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가 지금 한국어로 이루어진 데이터인데, OpenAI 모델이 이 한국어 데이터도 잘 처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의 행과 열 정보를 알아내는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잘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남구립 옥골 도서관의 운영 시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평일 9시부터 10시, 주말 9시부터 10시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치도서관의 주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삼정로라고 잘 답변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깅페이스 모델을 통해서 QA를 해보겠습니다. 허깅페이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떤 목적으로 모델을 사용할 건지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랭귀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모델은 다양한 언어를 통해 학습돼서 아까 한국어 데이터셋으로도 잘 답변을 했지만, 어떤 모델들은 영어로만 학습돼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의해서 모델을 선택해야 하고, 오늘은 허깅페이스에 미스트랄 모델을 사용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카피해서 보면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었으니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질문을 하면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코드를 생성해서 실행 결과를 보여줍니다. 891개라고 잘 생성을 했고, 평균 나이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평균 나이를 계산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탑승객 나이 평균은 23이라고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TXT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QA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저작권이 만료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링크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랭체인의 텍스트 로더라는 모듈을 통해서 TXT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스플릿 과정이 필요한데, 이 스플리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플릿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모델이 너무 긴 텍스트는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데이터를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800 길이를 단위로 데이터를 나눠주고 있고, 청크 오버랩 부분은 200만큼 겹쳐서 잘라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의 겹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자연어에는 문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맥이 이어지는 부분에 중간에 끊기게 되면 모델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플릿 처리를 해준 데이터를 오픈 AI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을 해서 벡터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크로마라는 벡터 DB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를 담아준 벡터스토어라는 객체를 여기에 이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줬기 때문에 모델은 이 벡터스토어 안에서 질문과 관련한 데이터를 찾아서 그것에 기반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모델은 이렇게 오픈 AI 모델을 입력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에 관련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의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의 이름은 김첨지라고 답변을 잘 해주고 있고요. 남편이 사온 음식에 대해 물어봤을 때 설렁탕이라고 잘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모델 대신에 아까 사용한 허깅 페이스 모델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생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허깅 페이스 모델이 오픈 AI보다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이 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